송동은 초밥을 먹는 게 제일 좋죠. 오늘 내가 꼭 잡아서 애들이랑 집사람이랑 초밥 먹고 말겠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. 참돔 타이라바 하러 남당항에 왔습니다. 지도우입니다. 원체 유명한 선사라 제가 선장님의 덕을 좀 보러 왔습니다. 5월 28일 목요일 12물입니다 만조가 6시 52분이고 어? 간조가 13시 48분 거의 2시네요? 와, 저는 참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날물이란 건 잘 알고 있습니다. 원체 유명한 선사를 생산하게 되니까 많이 설렙니다. 첫 포인트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. 낚시복 바지를 입을까 말까 하는데 버틸만 하네요. 세 마리만. 첫 캐스팅. 여기가 어디지? 수심이 그렇게 깊진 않네요. 오, 물이 안 가. 중간에가 많이 비었네요. 사무장님, 중간에 비었는데 중간으로 가도 될까요? 네. 여기가 조금 번잡한데? 뭐라고요? 예. 표 자리가 저렇게 비었는데요. 네. 잘 나오면 올라와요. 이 바다에 거기서 거기죠, 뭐. 선장님, 저 중간으로 옮길게요. 예, 중간에 자리 많이 비었으니까. 예, 예. 선장님은 볼 게 없는 거. 제가 워낙에 꽝조사라. 가벼운 걸 써야 달리겠는데? 60, 80g을 달았는데 50, 70으로 바꿔봐야 되겠습니다. 12물이면 그렇게 안 가진 않을 텐데. 요즘에 보니까 다 바닥층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검색을 조금 하고 왔는데 와, 물 잘 가는데. 12여분? 아, 참돔은 초밥으로 먹는 게 제일 좋죠? 오늘 내가 꼭 잡아서 애들이랑 집사람이랑 초밥 먹고 말겠어. 약 20여분 이동합니다. 20여분이라. 와, 엄청나게 다니시는구나. 사실이 좀 깊으니까 조금 무거운 걸 쓰세요. 그러면 45m 정도 나옵니다. 호호, 와, 엄청나게 깊네. 45m 정도라고 하시니까 60g 될까? 일단 찍어보고 뭐 안되면 70으로 올리죠.
아니 추우니까 깊은 곳으로 오셨나봐요. 5분만 이동합니다. 너무 흘려서 이거 한참 가볼 것 같은데. 그 겨울에 타이라바 통영 쪽으로 가보니까 거제도 그렇고 그 매물도 안경성 거기는 진짜 80m, 100m 막 이러죠. 아 더더나 추도 막 150g짜리. 그래서 제가 전동링을 가져갑니다. 거기를 고기를 잡아서 힘이 빠진 게 아니고 채비를 회수하다가 힘이 빠졌어요. 7시 반인데? 보령 오늘 간조가 6시 52분인가? 7시인데 지금 초날물이거든요? 입질이 들어와야 될 건데 왔어! 뭘까요? 그래 열려있는 거 맞죠? 봤어. 아이고 상사리다. 상사리. 자 상사리 한 마리 나왔어. 오 상사리 아니야. 오, 상사리네. 오우씨 사자 조금 빠지겠네요. 자 오늘 저는 한 마리 꼭 잡아가지고 김초밥 먹을 겁니다. 참돔 매로 김초밥. 뭐 또 왔어? 오우 갑자기 잘 오네. 해 뜨고 날물 시작되고 그러니까 뭐 앞쪽에 세 마리 나왔네. 아 물 잘 가는데. 시렁이 괜찮은데 놀래미래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입질도 없고. 이번엔 좀 가벼운 놈으로 50g짜리. 어우 히트. 어우 좀 큰 거. 상사리네. 애기네. 뛰든 뭐든 나와야 되는데 살았어. 죽었네. 수렴은 이동합니다. 첫 입질인데 갔어. 아, 나 진짜. 어? 입질이 애놀레미 같은데. 애놀레미네요.
네가 웬 말이냐 이 놀래미야. 아 나 진짜. 그래. 자. 일본에 계신 사장님이 계속 생태계를 잡으시네요. 지렁이가 안 먹는 날도 있는 건가? 응? 왜요? 공기 안 될 때 뜰채를 못 넣는 거죠. 깜짝 놀랐네요. 잡으도 없는 모양이네. 저는 놀래미 한 마리 잡아서 살려줬어요. 네. 해무가 있네요. 해무 없었는데. 어, 배가 여기 다 모여있네. 뭐가 좀 나오나봐요. 아 컸는데 탁탁 치는데. 오오오오 리틀브 살짝 해보시죠. 애놀렘인가?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. 아 바닥 탁탁 친 건가요? 아니 입질이죠. 와 고기라면 진짜 예민해서 물지도 않고 이거 진짜. 물이 다 죽었어요. 고기도 못 잡고 이거 밥 먹어도 되나 이거? 잘 먹겠습니다. 예, 예. 아이고. 어 반찬이 괜찮네요. 개인 반찬이 이렇게 따로 나오고 국 주십니다. 자 점심 먹고 아예 아, 레드 아예 빨간색으로 헤드도 스커트도 바꿔봤습니다. 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. 근데 선장님께서 판단을 빨리 하신 것 같아요.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니까. 또 고기가 나오면 계속 하시는 선장님이신데 머리는 실링인데 마음이 아 말도 마세요. 저 작년에 군산에 그렇게 추울 때 갔는데 오늘은 놀래미 요만한 거를 또 한 마리 방생이라도 했죠.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진짜. 예 그리고 제일 속상한 꽝이 막 입질이 와요. 여기 여기 저 속 빼고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. 저 작년에 그런 꽝도 잡았어요 진짜. 근데 사장님들이 되게 운이 없으신 게 오늘 제가 와서 그래요. 제가 꽝조사거든. 아 저 아주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냥 꽝조사. 고기 못 잡았다고 선물 받아갑니다. 아니 고기 안 나온 게 선장님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조항 안 좋다고 선장님께서
샵에 들렸다 가시라 하시더니 자 이거 선물로 받아갖고 갑니다. 다음에 복수전 하러 또 올 빌미가 하나 생겼습니다. 저는 너무 만족하는데 받아가는 것도 참 죄송스럽고 그러네요. 나름 만족하고 갑니다. 제 집에 가서 회를 먹든가 초밥을 먹든가 해야 되겠습니다.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지도피싱하고 함께 했어요.